시초가의 이 종목, 시초가의 종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 보고요. 또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캠트로닉스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4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상신 EDP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1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4일에 진입했던 넵튠 살펴보겠습니다. 23,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4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먼저 넵튠 살펴보겠습니다. 뭐 시장의 영향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종목은 지난 저기 설날 전 연휴 네. 전에 좀 이제 맞아요. 추천을 드렸었는데 설날 연휴 전후로 해서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일단은 종목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렸던 1월 이제 24일이죠. 근데 그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기관, 그다음 투신 네. 금융 투자에 지금 매수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좀 공동체가 됐죠. 좀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그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관련된 쪽으로 지금 분명히 하나의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등량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매수세가 계속 꺾이지 않는 한 제가 볼 땐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넵튠에 관련해서 사실 맞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 위주로도 크게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계속 한번 유지해 보는 것도 이 반등장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섹터 살펴볼까요? 아, 오늘은 좀 반도체 쪽에서 약간 기판 정도 네.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지난주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좀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좀 어떤 싸움이 좀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하원이 미국 경쟁법을 좀 가결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상원에서 통과를 한 미국 혁신법, 혁신 및 경쟁법에 관련된 부분과 좀 상당히 유사한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이제 좀 미국의 첨단 산업 혹시 이제 과 공급망의 이제 경쟁력을 위해서 100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어떤 그 법인데요. 일단 상원의 병합 심사만이 남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공약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승인이 나야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에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법안이 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향후 5년간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이제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3조 정도가 좀 투자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향후 6년간 국가 안보라든지 뭐 관련 공급망 관리에서도 좀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조 정도가 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약 그러니까 한 120억 정도가 좀 투자되는 상당히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도체 쪽에 낙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공개된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청서 분석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지금 소비자 재고 평균이 지금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고 축적도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어떤 법안 통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기판 관련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반도체가 지금 사실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5G 이동통신이라든지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에 따라서 비대면의 효과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5G 전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이 지금 고사양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AP라든지 사실 기판 쪽에 상당히 좀 집합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회사의 투자로 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5G 통신의 어떤
보급이 계속 확대된다는 점, 그다음에 고성능 프로세스 사용처 확대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판 사업들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비덴이라는 이제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판 투자에만 약 한 1조 8천억 정도를 좀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1조 원 정도의 규모 생산 라인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기판과 관련된 쪽 분명히 좀 올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 반도체 섹터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빠른 재고 소진에 따른 지원법이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중에서도 기판을 살펴보는 그 성장성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 그러면 저희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판 쪽에서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661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사실은 분기별 최고 지금 실적을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제 흐름이 올해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6억 정도를 좀 기록 하면서 제 생각에 종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뛴 모습을 좀 예상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기판 관련된 부분이 좀 한몫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PCB 관련된 업체 중에서 사실 좀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DDR4에서 DDR5로 메모리가 좀 DRAM이 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그 반대 수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최고의 좀 매출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판의 호황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난주에 좀 잘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5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심텍 선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이 대장주격인 심텍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5만 2천 원, 손절가 4만 2천 원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